이번 시간에도 제가 재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했어야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은 왜 아니면 비중을 낮췄어야 됐는지, 이러한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라리스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폴라리스 우노에서 바로 셀바스 헬스케어죠. 셀바스 AI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들 밑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우노가 바로 셀바스의 헬스케어의 2대 주주라는 소식.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떠한 상황에선 그러한 종목들이 가지를 못하는데 어떤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더라, 급등이 나오더라. 왜?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라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은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비중을 100%에서 비중 100%에서 100%, 50%, 30%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20%만 들어가더라도 20%, 30%, 50%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사실 어떠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를 바로 연봉으로 보고 예시를 하셨어야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 3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전보다 거래량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죠? 주가는 급등이 나와야 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재료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는 게 연봉에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봉으로 가서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우리 노란 톡방에 이제 계셨던 분들은 제가 한번 언급은 드렸어요. 언급을 드린 날이 언제죠?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보시면 대략적으로 2,000원 미칩니다. 2,000원 미친데 오히려 빠졌다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라는 소식은 언제 있었죠?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고 당연히 해당도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션 기법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중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1,800원에 가지게 되시면 무려 4,000원 가까이 급등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마법과도 같은 그러한 기법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 제가 검색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포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노란톡방에 유입하시는 분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저희가 장 끝나고 이러한 종목들 주의 깊게 보셔라.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크게 이러한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수익이 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튼 지금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필요 에너지가 37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첫 포션은 이렇게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려 3,500만 주가 해당이 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0도 있지만 바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P0, P1, P1보다는 P2, 그다음 P3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좀 좋았다. 그래서 이런 수익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 또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이제 서정진 회장의 복귀 소식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기억하시죠? 셀트리온 제약을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짧은 기간에 수익 안겨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당연히 검색기를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 거래량, 요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3,190만 주. 당연히 환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부합치가 뜨겠죠. 그래서 필요 에너지는 130만 주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첫 포션 같은 경우에 바로 3월 3일입니다. 그래서 P0에서 이제 공략을 했어야 됐고, 우리는 어땠죠?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 우리 목략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P0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공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떠한 제가 지금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 이렇게 지금 수익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빨리 받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을 진입을 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늦었다고 하게 되면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진입을 하시면 됐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눌리게 되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P1 자리 그다음에 P2, P3 자리 이것도 공략을 해 보면 좋았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P2 자리와 P3가 개인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종목을 비중을 많이 높이기보다도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는데 우리 시장이 좋지 않는데 항상 우리 시청자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차라리 비중을 낮추셔가지고 이러한 포션 기법에 맞는 종목에 진입을 하셔 수익 따윈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비중 높이셔가지고 이게 많이 하락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포션 기법에 부합되는 이제 종목을 그래도 공략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예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예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노란톡방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방송 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스마트폰 이용하신다면 카메라로 이 네모난 부분을 스캔해 보시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무료 입장 가능한 방이고요. 종목에 대한 AS도 나갑니다. 비밀번호는 1123. 1123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차현우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도 알려드렸고요. 앞서 살펴본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형제 모두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었다. 특히나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포션 기법 2,000원 선에서 한번 시그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볼 텐데 다음으로 예시를 들어주실 종목도 알려주세요. 예,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은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죠? 포션 기법. 포션 기법. 포션 기법이지만 거래량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연봉. 연봉. 또 재료. 재료입니다. 아, 재료군요. 그렇죠. 거래량하고 이게 다 부합이 되지만 네. 재료의 세기를 저는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제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거래량이 부합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부합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종목을 속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국가권에 있는 게 무섭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서울 수도 있겠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순환매적으로 해서 신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속가낸다. 다시 말해서 이제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봐서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삼성, 현대 다 고객사를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이제 저번 주였죠. 예, 저번 주에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바로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 전에도 이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금일 예시 종목으로 해서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이제 거래량이 보시게 되면 약 대략적으로 1억 1,300만 주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봉에 대해서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이제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간혹 여기서도 제가 가온 칩스나 AD 칩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부분도 자세히 그냥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시초가를 보면 여기가 지금 놓으려고 하다가 종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탈을 했다가 또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요거 일봉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대가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에 이러한 강력한 저항대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5년치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이 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제가 차트 보험에 대해서 보는 법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러한 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필요 에너지가 470만 주입니다. 470만 주고 3월 10일 날 이제 900만 주에 이런 부분이 이제 부합이 포션 기법에 부합이 되었다. 근데 이제 요게 이러한 부분 해당은 되는데요. 여기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포션 기법에 해당은 되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위 말해 잘하시는 분들, 고수라고 하죠. 고수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괜찮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기법에 맞출 때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눌림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급등을 가져가실 수 있다. 순수하게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가 뭐 내가 만약에 포션 기법을 모른다. 내가 만약에 포션 기법을 모르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보이지가 않지만 제가 아까 연봉에서 보시죠. 시가 11,000원 부근. 11,000원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고, 이러한 자리를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를 왜 돌파를 못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어떻죠? 티가 잘 안 나요. 늘린다 하더라도 아마 2020년도, 2019년도에 있었던, 돌아가서 한번 봐볼까요? 이 보시면 2021년이네요. 2021년에 있었던, 그다음에 2022년에 만들었던 이러한 저항대로 생각을 하셨을 건데 딱 보시는 순간 어떻다? 바로 상장이 되었을 때 시초가를 강력하게 저항대로 가지고 있구나를 바로 눈치를 연봉으로 보시면 바로 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고 재료가 터지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시를 하고, 그 전에 시그널은 뭐가 있었다? 바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 공략하셔야죠. 그렇죠? 내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뭐 많은 비중을 많이 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칠게요.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중을 줄였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보통한 포션 기법에 맞으면 쌍바닥으로 해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션 기법이 금일도 수익을 안겨드렸지만 굉장히 엄청난 마법과 같은 그런 기법이다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P시스템즈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포션 기법과 재료라는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차현우 테마술사와 방송 외적인 시간에도 함께 하고 싶다면, 그리고 시황 분석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1123 입력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 단톡방에 시청자분들이 많아지면 저희가 이곳에서 종목 상담을 또 받아서 방송 시간에 상담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코너도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테마술사님께 종목 상담, 내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빨리빨리 입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법 강의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마술사님? 네. 그다음 이제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최근에는 가장 이제 핫했던 종목들이 바로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제가 하나씩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고, 그 전에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바로 이제 로봇스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로보티즈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뭐 로보티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업에 관련해서 인수 소식, LG와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연봉 보시면 어떠한 구간이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발빠르게 눈치를 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금일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22년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1억 8,3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출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22년도에 어떠한 뜨거운 뉴스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전년보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다. 근데 은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이제 이것도 디테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봉을 딱 보는 순간 아 로보티즈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야 돼요. 어느 가격대에 대략적으로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 부근에서는 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나오면 어떻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이거 뭔가 크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차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 그다음에 포션 기법을 가지고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으로 가서 이제 볼게요. 일봉으로 가시게 보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필요 에너지는 이제 760만 주예요. 760만 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말씀드렸죠? 2만 8천 원 부근. 2만 8천 원 부근에서 대략적으로 아까 2만 5천 원 부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부합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여기가 시그널인 거죠. 여기가. 여기도 좋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와 같은 이제 급등을 수익을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기서 P0에서 공략을 하셔도 되지만요. 종목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바로 보이시죠?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한 것 같나요? 지금 괜히 했을까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요 또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요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와 저항, 생각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나서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는 바로 P1과 P3로 공략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익을 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 P3는 어느 정도 이해되실 겁니다. P3는 방금 얘가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부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손절도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탈을 해도 쌍바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한번 재료가 워낙 좋고 셌어요. 그렇죠? 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구간을 추가 매수나 후발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될 이러한 전략이 짜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랑 같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응용평들 항상 시행착오는 겪어야 됩니다. 기법이 100% 다 맞으면 좋겠지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정말 세다 싶으면 이러한 종목은 어느 정도 손절을 각오하고 버티셔서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